이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런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이게 진리예요. 누구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아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종교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은 두 층이 있어요. 진리의 층이 있고 진리 그대로의 층이요. 여기는 것이 붙을 수가 없죠. 잡스러운 게. 여기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고뇌하고 무상하게 느끼면서 매일 또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또 잘해보려고 결심하는 그 모든 영역은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이죠. 그 영역은 에고입니다. 본성이 그렇죠. 매일매일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또 무모한 도전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에고 차원이에요. 종교다. 나는 뭔가를 믿고 있다. 다 에고 차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 에고예요. 에고 작용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의 작용이잖아요. 진리는요, 누군가를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할 수가 없어야죠. 진리는 완벽한 그 자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완벽해지고 이 진리와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내면의 참나로서 존재할 때요. 이때만 여러분은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움직이면, 이건 분명히 에고도 진리의 작용이죠. 에고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똑같은 나예요. 나라는 것, 에고도 납니다. 나라는 울림은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질이 다른 거죠. 나라고 할때 순수한 나의 느낌과 여러분도 지금 나할때 나라고 할 때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존재감으로서 나는 순수하고 어떤 제약도 못 느껴요. 근데 나할때 앞에서 울리는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지금 좋거나 좋아서 죽겠거나 지루해 죽겠거나 괴로워 죽겠거나 뭔가 느끼고 거기에서 의욕을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저런 궁시렁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할때 벌써 이두 차원이 함께 울리는 겁니다. 그럼 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차원이. 요 안에 있는 차원이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이고, 요것도 여러분 그럼 나 아니냐? 같은 나예요.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 상태고, 더 저차원적인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나라는 것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감정, 오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제 이 나라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핍감도 느끼고 뭐 쾌락도 느끼고 별짓도 다 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나예요. 나라는 게다 거기 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내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거고 내가 들은 거고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느낀 거고. 여러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도 다 나의 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걸 느끼고, 느끼다가 이제 또 우리 지구에서 이제 가야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끝없이 또 나에 대한 색다른 체험이 이어지겠죠. 나를 연구하고 나면요, 여기 이렇게 끊어질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인과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과법만 가지고 인과계산이 되나요? 처음에 태어날 때 복불복으로 그러면 태어난 것밖에 안 됩니다. 인과 원칙을 공부하다 보면요, 뭐 하나 인과를 벗어난 게 없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거기까지 자명한 결론을 내리고 나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후로 그럼 어떻게 이게 연결되나? 난 태어났을 때 그럼 인과를 어떻게 갖고 왔을까? 인과가 그럼 그때부터 그때까지 적용 안 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용됐을까? 그러면 왜 나와 남이 이렇게 다른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인과 법칙을 정밀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사후의 문제도요 죽음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임사 체험하면 나 믿겠다. 근데 임사 체험도 결국 살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따져 보면요 함정이 있어요. 찜찜한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제가 그럼 명상 중에 전생을 본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거 보고 믿 어떤 확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영상이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 찾아가 보니 맞았다 그러면 실제 과거에 있던 정보를 제가 명상 중에 나처럼 느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계산하면요 찜찜한 요소는 반드시 있어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연구하시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현상계에서는 현상계 다 아까 아니 현상계에서는 지금 나는 살아있는 차원 때 살고 있으니까 생 이후의 차원은 내가 지금 연구해서 100%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냥 그걸 억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열어놓으시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차라리 이런 인과론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런 체험에 의지할 게 아니라 인과론을 연구하다 보면 인과의 체험이 있죠. 꼭 사후의 체험이 아니어도, 사후 세계에 대한 체험이 아니어도 인과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있다 보면요. 그 법칙을 알면요. 아,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인과를 계속 달고 다닐 확률이 100%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꽤 높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 처음 태어났을 때도 전에 거를 받아가지고 왔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계속 흘러왔겠구나.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요. 과학자처럼 연구해 보세요. 과학자처럼 내 삶에서 인과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요. 전후에 대해서 꽤 확률이 높은 추리가 가능해져요. 그게 윤회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윤회론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연구한 결론은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죠, 더. 근데 100%냐? 그러면 제가 그건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꽤 그게 자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명상 중에 제 전생을 보고 다 했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래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100%란 말을 못 하고. 전생이 뭐다, 이런 거뭐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꽤 이렇게 추리해봐도 그럴싸한데 해도 그거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제가 느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인과 법칙을 저는 더 연구하길 권해드립니다. 과학자적 자세. 그럼 살아서 인과 법칙 안 어기고 잘 쓰면 살아서 좋은 공덕 지을 거고, 혹시 내세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온 게 제대로 더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살아서 분명히 그게 더 자명한 법칙이거든요. 인과 법칙. 인과 없다는 것보다 인과 있다는 게 훨씬 자명합니다. 인과 없다면 세상은 복불복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형편없는 대가가 가도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인과 법칙이 없다면. 근데 우린 다 인과 법칙이 있는 줄 아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 몫을 주느냐고 따집니다. 애들도 따져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왜 이걸 주나요? 그럼 아야, 인과 법칙이란 없단다. 내 마음이란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복불복, 인생은 복불복이란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걸 증명하려니까 힘들어서 의심이 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걸 의심할 정도의 증거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서 더 자명하다. 인과가 있다는 게더 자명하다. 뭐 영적인 세계를 공부할수록 더 칼같이 적용되는 인과의 법칙의 어떤 이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육바라밀의 눈으로 안 보시니까, 덜 보시니까 인과가 흐려보여요. 그런데 인과 법칙으로 보면 선명합니다. 저한테 이제 누가 이제 문제제기 하는 분들도,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부당한 일을 엄청 당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부당한 애들이 그런데 나 밟고 가서 잘 살더라. 이래도 인과 법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과 법칙이 없다면요,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하고 집 밟고 올라가 잘 살아도 이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과 법칙이 없다면.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남이 지금 피해를 입는다는 오히려 철저한 인과 법칙의 지금 증거를 대고 계신 거예요. 인과 법칙이 없다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해서 왜 내가 그 결과물, 똑같이 그 결과물로서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나쁜 마음의 결과물로 부당한 피해가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결국 그 상황이 깨려면 저쪽이 마음을 고쳐 먹어줘야 이쪽에 피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인과관계 노름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이 인과 법칙이 없다는 증거로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인과 법칙을 믿고 빨리 더 인과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게 인간이 나서서 도와야 된다는 어떤 증거가 되지, 그 인과 법칙 부정의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 법칙이 없다면은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그 과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게 남한테 육바라밀이 다 맞게 행동했는데 남이 피해를 입고 상처 입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육바라밀을 다 어겼는데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육바라밀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나와 남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요 정도 증거가 없으면 지금 인과 법칙을 따르시는 게 맞죠. 100%는 아니어도요, 확률이 꽤 높으면 따르시는 게 맞아요. 바보 아니면 따르는 게 맞죠. 더 확률이 있는 데다 의지해야지.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굳이 기대는 그 마음은 뭡니까? 복불복으로 그냥 인생을 사시는 마음밖에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100% 자명이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더 자명하다고 확신합니다.